고려시대 제31대 국민왕 왕전. 태조왕건이 세운 고려는 구군이 한창인 시기였습니다. 이때 충수광의 둘째 아들이자 충혜왕의 동생인 공민왕은 원나라 공주가 아닌 홍씨 출신으로 서기 1330년에 원나라로 인질로 갔다가 1351년에 고려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 공민왕은 원나라의 노국 공주와 결혼하여 고려의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공민왕의 시기에는 원나라의 황제인 순제의 제2황후인 기씨가 고려에서 원나라에 바쳐주는 원나라의 제2황후가 되면서 고려의 정치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기씨의 형제들이 권력을 잡아 친원파가 형성되었고 이들은 공민왕을 몰아내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공민왕은 친원파를 제거하고 개혁 정치를 이끌었습니다. 그 후에도 공민왕은 노국 공주와의 아들이 없어서 슬픔에 빠져 정치적인 역량을 잃었습니다. 이때 그의 비처인 반야가 모니노를 낳았으나 왕의 정치적인 역할은 약화되었습니다. 더욱이 공민왕은 왕실의 성품 속도가 곤란해졌고 결국 흥윤과 최만생 등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이에 모니노가 왕에 올랐으나 그 역시 이성계의 세력에 의해 폐위되었습니다. 그 후 창왕이 왕에 오르려 했지만 이성계의 세력은 그 역시 신돈의 후예로 주장하며 그를 폐위시켰습니다. 이에 우왕과 창왕은 일반 서인으로 강등되어 귀양을 가게 되었고 후에 처형되어 죽음을 맞았습니다.